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수리를 보내주셨는데요. 기계를 뜯어서 이제 살펴본 결과 밑에 실이 계속 엉켰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텐션 유닛이라고 해가지고 위실 장력 조절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텐션 유닛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프론트 브라켓 유닛이라고 해가지고 요 텐션을 조정해주는 브라켓 부분에 이상이 있었던 기계입니다. 이제 한번 엉키기 시작하는 게 조정기가 그러니까 위실 장력 조절기가 모두 고장이 났던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충격을 받았던 기계인 것 같아요. 보통 보면은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이게 돌아오질 못했어요. 그리고 바느질 하면서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반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 반달 끝부분에 요렇게 문질러 보면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 바늘이 찍어서요. 이 부분도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반달이 매끄러워야 실이 아래실 위실이 걸어 저 흘러나가서 요 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훅에 탁이저 낚시바늘처럼 걸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거칩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 부분에서 지금 홈이파에서 걸려요. 요건 이제 부드러운 사포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문질러서 이 홈파진 부분을 처리하지 않으면 기계가 수리가 다 됐다 하더라도 여기 아직 언제 어느 정도 됐네요. 매끄럽게 통과해야 되는데 이렇게 손톱으로 봐도 걸리게 되면은 미실을 여기에서 그냥 두루룩 말리면서 엉키는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잠궈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봉틀은 굉장히 정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저기 침판이라고 그러죠. 요 침판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침판에 흠집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실이 탁탁 끊어지면서 박음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원인이 왜 발생하느냐 하면은 재봉틀 사용자분들께서 옷감을 강제로 밀면서 뒤로 빨리 가라고 이게 땀수만 4번에 넣으면 넓게 나오는데 이 박음질을 하면서 강제로 밀면서 옷감을 밀면 바늘이 휘어져서 이거 반달을 훅을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죠. 이거 세밀히 살펴보지 않으면은 또 놓칩니다. 그래서 수리가 됐다 하더라도 집에 가서 해보면 안 되는 수가 있다는 게 이제 이런 내부적인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푹실을 한번 감아서 북토리에 넣고 박음질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요걸 북토리라 그러죠. 회전하지 못하게 폴리를 잡아당기죠. 요렇게 푹실을 감는 방법입니다. 요 폴리를 넣어주면 바늘이 움직이고요. 빼주면 바늘이 움직이지 않고 북토리. 버빔만 회전하면서 아래 위로 당기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는 이제 나이오미심에서 판매한 SS412라는 제품들인데요. 일본 잔은 회사의 제품 수입해서 나이오미심에서 약 10년 전에 판매하였던 기계가 되겠습니다. 북실 감았고요. 이렇게 이제 전면 커버를 씌워서 봐야 되죠. 요 기계는 큰 고장은 아닙니다. 큰 고장은 아닌데, 사용자분께서 옷감을 강제로 막 뒤로
미는 바람에 반달도 손상이 났고, 요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시 위실장력 조절기라 그러죠. 조시 땡크라고도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재봉틀 종사 하시는 분들 보통 조시 땡크, 조시 땡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위실장력을 맞춰준다 이런 부분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시 땡크라는 부분이. 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 기계들이 거의 다 일본 브랜드이기 때문에 뭐 조시를 맞춘다, 조시 땡크다 막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더 정확한 명칭은 텐션 유닛이라고 부르면 되는 겁니다. 텐션이에요. 위실 장력주 1번, 2번 내려왔습니다. 제가 이제 미리 뜯어서 모두 조정을 해놓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어요. 5번에 맞추고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빨간색 7로 해 놓으면은 이게 조정된 상태니까 재봉틀 사용하시는데 뭐 제가 빨간 표로 해서 보내드립니다. 실을 끼워서 자 꼽아서 박음질을 해봐야 되죠. 지금 반달을 제가 약간의 그 앞으로 문지른 상태인데 됐습니다. 이 정도면 돼요. 예, 예. 고진 정상 작동되고 있고요. 이걸 땀수라 합니다. 그러니까 두꺼운 옷감에 박음질을 할 때는 땀수 간격을 넓혀 놓으셔야 되고, 얇은 옷감에 할 때는 1번이나 2번 깨끼나 이런 거 할 때는 촘촘하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그재그 패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고, 뒷번에 루빈 바느질, 세발뜨기 바느질, 예, 각종 기능들 정상적으로 박음질 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예, 각종 바느질 패턴 문제없이 되고 호질까지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기계 제가 봐서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사를 하셨던가 이런 식으로 충격을 받아서 이쪽에 다 틀어, 이쪽에 충격을 받으면 이 폴리 쪽 받아도 그렇고 이쪽에 텐션 조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소리가 다행히 잘 됐어요. 그래서 내일 서초구 서초동으로 보내지는 SS411 제품 수리를 모두 마치고 박음질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기계 가지고 계신 분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